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번째 감찰 대상은 이제까지 알려진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.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.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등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.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했습니다. 박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1억 원 정도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석수 감찰관은 박 씨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은 뒤 자체 감찰을 거쳐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결과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. 박 전 이사장 측은 1억 원 정도를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했을 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1억을 융통을 한 거라 했대요. 돈을 융통을 했는데 그동안에 그 아내가 부채가 많이 있습니다. 저하고 직장이 어떻게 8년 차이, 거의 한 8년, 7년 이 정도 됐네요. 검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SBS 민경호입니다.